산소 봉지로 감싼 참외가 종이 박스를 분주히 채웁니다. 선별 작업을 끝내고 컨테이너에 오르는 2톤 가량의 성주 참외. 배편으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뒤 코리아 멜론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인들의 식탁을 처음으로 공략할 예정입니다. 성주 참외는 일본과 동남아 수출길을 연대에 이어 올 들어 프랑스와 러시아까지 판로를 확대했습니다. 저장성에 한계가 있어 내수 판매가 대부분이었던 농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물량이 이제 홍수 초라될 때에 오늘 같이 이래 러시아에 수출한다 하면은 아주 우리 국민들한테도 농민들한테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항공편을 이용할 때보다 물류비가 5분의 1 수준인 선박 수출이 가능한 건 첨단 기술 덕분입니다. 신선도를 지키고 충격에 견디도록 특수 포장됐고 컨테이너엔 센서와 제어 기기가 설치돼 내부 온도를 섭씨 4.5도로 유지합니다. 운송과 검역 과정에서도 인공위성을 통해 컨테이너의 온도와 습도를 성주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수출을 주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유통 과정에 손상되는 참외 비율이 15%까지 줄고 신선도는 평균 15일까지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장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이런 모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류나 과일류를 동남아, 미국, 러시아까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수입 과일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 과일들이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박철입니다.